근데 제친 사태를 따위 셋이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그 양반 호감이라고 소문이 나서 몹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렇다면 내가 최지사 만나 뵙고 넌 죽쳐라고 할말 사는 지복의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위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먹쇠한 놈이 눈물 흘리며 엉금엉금 기면서 아침 지기 쇠진 사대게 대문 두드리니 얘기도 꺼내기 전 보이만 맞았다고 넌두리함 하지만 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 가 요즘 보기 드문 사위가 왔노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감대청에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니 최진사 호탕에게 껄껄껄 웃으시면 좋아하셨네 깜짝 놀라서 속에 들어보니 최진사 양만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네 아차 이제는 들렸구나 하고 일어서려니까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전화하네요 헐시구나 졌다 지화자 소리 쓰고 때이로구나 셔마의 호랑이 최진사 사위 되고 예쁜 색시여드니 먹세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보면 일곱 개 복중에서 한 개를 맞았다고 놀라